안녕하세요. 딥러닝 개발에서의 포에트리 도입기, 테스팅 및 모델 패키징에서의 의존성 관리를 들고 온 정호진입니다. 이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코르카라는 스타트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고, 주로 추천 시스템 쪽을 다루고 있어요. 이제 ML 엔지니어 분들이 개발한 모델을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 올릴 수 있게 지원하고 있고, 이제 자연스럽게 인프라 또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첫 직장이기도 하고 뭐첫 컨퍼런스이기도 한데 솔직히 좀 많이 떨리지만 잘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를 소프트웨어 개발에서의 테스팅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테스팅을 거칠게 추상화 해볼 건데요. 우선 테스팅할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에 넣을 입력이 있겠죠. 그리고 그 출력을 우리의 기대값과 비교해보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좀더 들어가서 오늘의 주제인 딥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테스팅은 어떤지 한번 알아볼게요. 테스팅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면 우선 딥러닝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모든 딥러닝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은 어떻게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모델을 만들어낼까요? 이제 입력으로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평가를 하는데 많은 반복을 거쳐서 이루어져요. 이제 모델의 사이즈나 데이터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저희가 가속화하려고 GPU를 쓰기도 해요. 자, 근데 방금 말한 딥러닝 알고리즘의 특성이 테스팅을 할 때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보통 데이터 양이 많아질수록 모델 사이즈가 커질수록 훈련이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짧게는 뭐 3시간 걸릴 때도 있고 길게는 하루 넘게 걸릴 때도 있어요. 정말 큰 모델 같은 경우에, 특히 LLM 같은 애들. 그러면 이걸 다 저희가 기다려야 할까요? 몇 시간씩? 며칠씩?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리고 알고리즘 가속화를 위해서 GPU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럼 테스팅할 때조차 GPU를 써야 할까요? 당장 뒤에도 나오겠지만 GitHub CI 같은 환경처럼 CPU밖에 못 쓰는 환경이 있어요.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테스팅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속도고 하나는 환경.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어떻게 하면 환경 셋업을 잘해서 테스팅하기 좋은 어떻게 하면 의존성 관리를 잘해서 테스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을까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딥러닝 그냥 테스팅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희는 해야 해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가 딥러닝 모델을 광고 비용의 실시간 예측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한 광고를 게재하는데 얼마를 쓰는 게 적합한지를 예측을 해요. 근데 보통 이 광고를 게재를 할 때는 저희 돈이 아니라 광고주 돈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딥러닝 모델을 잘못 올렸는데 이게 오류가 나서 광고가를 너무 낮게 하거나 너무 높게 책정을 하면 광고주한테도 손해고 저희한테도 손해죠. 그래서 저희는 이 딥러닝 모델이 그 프로덕션 단계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런 테스팅이 더욱더 중요해졌어요. 네, 그래서 딥러닝 개발이 테스팅이 얼마나 중요하면서도 어려운지를 알아봤는데요. 이제 저는 이 발표에서 다음의 내용들을 전달드리려고 해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적인 아키텍처, 그리고 아키텍처의 테스팅을 적용하려고 한 문제를 소개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폴트리를 통해서 어떤 의존성 관리가 테스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는지를 소개드릴게요. 그리고 네,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불러왔고 거기서도 저희가 발견한 뭐 개선점이나 향후 어떤 한계점 등이 있었는지도 소개드리는 결론 및 제언으로 마무리할게요. 네, 그래서 실제 문제가 일어난 저희 아키텍처를 들고 와봤어요. 이제 아래 보이는 그림이 저희 아키텍처 중 딥러닝 모델이 훈련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간소화한 그림이에요. 근데 이거를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이제 하나는 앞단에 있는 트레이너예요. 이제 이 트레이너의 애가 뭘 하냐면 딥러닝 모델에 대한 훈련을 하고 그리고 모델이 배포될 수 있도록 바이너리 형태로 패키징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프런스인데 이제 얘는 한글로 하면 추론부죠. 그래서 말 그대로 추론을 하는 애고 트레이너로부터 패키징된 모델을 받아서 광고가의 실시간 예측을 할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트레이너 같은 경우를 좀더 설명을 드리면 GPU 환경에서 이제 파이토치로 구현된 모델이 훈련될 수 있도록 짜여져 있고 훈련된 모델을 바이너리 형태로 패키징을 하고 있어요. 바이너리 형태로 패키징하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지만 저희는 뭔가
그러니까 여기 발표에서 설명하기엔 너무 길기 때문에 일단 바이너리로 패키징 한다고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퍼런스는 패키지 내 바이너리를 파일을 받아서 여기 보시는 고하고 고로 구현된 서버에서 GRPC로 추론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따가 트레이너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할 거라서 트레이너를 조금 더 뜯어볼게요. 이제 트레이너가 딥러닝 모델을 바이너리 형태로 패키징을 한다고 했잖아요. 정확히는 저희 트레이너에 inference.py라는 파이썬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썬 파일을 파이 인스톨러라는 정적 패키징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바이너리로 변환을 시켜요. 이제 정적 패키징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그 파이썬 파일 같은 것들을 바이너리로 변환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바이너리로 변환을 할때그 파이썬 가상 환경에 있는 모든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포함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바이너리에서 필요하지 않은 패키지도 저희가 모두 패키징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모두 포함되면 바이너리 크기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패키징 단계에서 제외해야 할 라이브러리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저희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패키징 단계에서 제외할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근데 저희는 위존성 관리를 그때 PIP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위존성 같은 건 requirements.txt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익숙하실 텐데, 파이썬 쓰시면. 그래서 기존에 있는 requirements.txt를 저희가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어떤 패키징을 제외할지 저희가 파싱을 할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을 해봐도 너무 어려운 문제고, 뭐 주석 같은 거 단다고 해도 좀 빡세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문제다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봤고, 네, 두 번째 문제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만약에 트레이너 훈련이나 패키징 과정에서 에러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잘못된 바이너리 파일이, 에러가 난 바이너리 파일이 인퍼런스에 전달이 돼서 배포가 된다면 좀 끔찍하죠.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는 광고가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인퍼런스가 실시간으로 손실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저희는 데이터의 최신 경향이 좀 중요해요. 이제 광고를 하고 추천을 다루는 쪽이다 보니까 매시간 체크포인트를 업데이트를 해서 인퍼런스에 전달을 해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테스팅을 할 때도 그 빈도도 잦은 편이었고, 그만큼 확률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처음에 했던 접근은 이제 그 딥러닝 모델의 훈련과 배포 파이프라인을 CI에 통합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이제 자동으로 테스팅을 하면 당연히 좋잖아요. 개발자 부담도 훨씬 줄어들고 수동으로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했는데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이제 저희 CI 파이프라인은 GitHub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머신을 쓰고 있는데, 이게 우분투 20.04거든요. 근데 얘는 GPU 지원을 안 해요. 그냥 CPU만 달려있는 약간 깡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CPU 환경에서 돌아가기 하기 위해서 위존성 관리를 또 해왔어요. 저희 기존에 있던, 저희가 쓰고 있던 트레이너는 GPU에서만 돌아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고, 위존성 관리도 GPU를 위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좀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문제가 뭐냐, 정리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문제를 풀어야 했어요. 하나는 CPU 기반의 테스트 환경, 그리고 GPU 기반 개발 환경의 위존성을 관리하는 거였고, 다른 하나는 딥러닝 모델 패키징 단계에서 어떤 패키지를 제외할지 위존성을 또 관리를 해줘야 했어요. 다 이해되셨나요? 뭐다 이해됐으리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사용하던 정든 PIP를 떠나서 포에트리라는 위존성 관리 도구를 도입합니다. 이제 포에트리는 앞서 말한 모든 문제를 단 하나의 가장 강력한 기능으로 해결을 할수 있어요. 그건 바로 그룹 단위로 위존성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pyproject.toml 파일 하나에서. 이제 파이썬이긴 한데, 여기가 파이콘이긴 한데, 그 노드 쓰시는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npm이나 yarn 같은 거 보면은 그 프로덕션 리퀘어먼트랑 디벨롭 리퀘어먼트가 따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이제 그거의 좀 슈퍼셋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그룹을 n개를 만들 수 있고, 그 n개의 위존성을 다 부여를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이 파이썬 위존성 관리 도구인 PIP나 콘다나 PBMV 이런 애들과도 사용법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러닝 커브도 많이 낮았어요. 네, 그래서 뭐 포인트를 어떻게 썼냐 빨리 알려달라.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CPU 기반 테스트 환경과 GPU 기반 개발 환경의 위존성 관리부터 일단 살펴볼게요. 이제부터 위존성 관리를 직접 해볼 건데, 이제 왼쪽에 있는 박스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위존성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살펴보면
위에 있는 파이토치 패키지 두 개가 보이죠? 이렇게 형광색으로 칠해진 노란색과 초록색. 그래서 위에가 이 노란색이 GPU에서 동작하는 버전이고 아래가 CPU에서 동작하는 버전이에요. 그리고 GPU나 CPU에 따로 호환성을 타지 않은 토치 라이트닝이나 판다스도 보이네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리고 GRPC IO 같은 패키지 필요한 GR 패키지도 보이네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PyTest는 테스트용 라이브러리이고 블랙은 코드 린팅용 라이브러리.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전체 의존성을 그 테스트하고 개발 의존성으로 나눠봤어요. 이제 왜 나눠졌는지 아시겠죠? 테스트에서는 CPU밖에 못 쓰니까 토치 CPU 버전을 저희가 써야 하고요. 테스트랑 린팅을 위해서 또 PyTest랑 블랙이 필요해요. 그리고 개발할 때는 GPU 당연히 써야 하니까 그리고 배포할 때도 GPU 쓰니까 그래서 이 개발 의존성을 따로 뺐고요. GPU 버전을 쓰는 토치. 그래서 기존에 뭐 PIP로 이걸 해결을 한다고 하면은 이 의존성들을 나누려면 단순히 requirements.txt를 두 개로 나누면 뭐 테스트랑 데브로 나눴을 것 같네요. 근데 두 개가 있다면 생기는 거니까 불편하잖아요. 저희는 하나에서 관리하기를 권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빨간색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레인과 테스트라는 그룹으로 의존성들을 표시를 해주었고요. 저희가 구분했던 의존성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된 의존성들을 오른쪽에 있는 명령으로 할수 있어요. 설치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두 명령어 모두 포에트리 인스톨로 시작을 하고 with 인자 다음에 그룹 이름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뭐첫 번째 있는 거는 개발 환경에서 저희가 쓸때 쓰는 거고, 그래서 스트링 그룹에서 디펜던시를 설치를 해달라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테스트 환경에서 뭐 GitHub CI 같은 데서 의존성을 설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포인트를 인스톨 위드 테스트를 하면 여기에 있는 패키지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여기 또 하나 좋은 게, 이제 우리가 토치를 설치하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나는 토치를 한번 설치를 해봤었다. 네, 좀 많으시네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엑스트라 인덱스 URL을 넣어주잖아요. 릴 파일이 있는 곳을 저희가 명시적으로 알려줘야 해요. 그래서 그거를 기입해줘야 되는데, 기존의 PIP나 다른 패키지에, 다른 의존성 관리 도구에서는 이게 되게 암묵적인 형태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PIP에서는 requirements.txt에 주석 같은 걸로 extra index URL을 추가하면 거기서 설치를 하거든요. 근데 포이트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URL을 저희가 명시적으로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GPU 버전이 이게 CU117 이게 뒤에 붙어 있는 거고, 그리고 CPU 버전이 플러스 CPU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URL을 저희가 토치 쿠더와 토치 CPU라는 얼라이어스로 저희가 지정을 해주었고, 그 얼라이어스에 대한 정확한 URL은 이렇게 저희가 해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의존성 설치할 때 그냥 아까 보여드렸던 이 포인트리 인스톨 마이너스 포인트리 인스톨 위 트레인이랑 포인트리 인스톨 위 테스트로 하면은 그런 뭐 엑스트라 인덱스 URL도 저희가 자동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처음에 POC를 할때 어떻게 했냐면 트레인 그룹으로 깔아서 토치에서 GPU를 쓸수 있는지를 실습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 줄은 트레인 그룹 설치한 내용이고 토치에 GPU 버전이 깔린 거볼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1.13.1 플러스 CU117 이렇게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서 실제로 이 API로 GPU를 호출할 수 있는지를, GPU를 인식을 할수 있는지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토치에 있는 CUDA is available 이거 메소드로 확인해봤더니 뭐 툴을 나와서 아잘 되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뭐 이거는 테스트 그룹에서 설치하면 토치에서 CPU만 쓸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 버전을 쓸 때는 CUDA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저희가 테스팅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특이한 게, 기존에 저희가 트레인을 먼저 설치했다가 테스트를 설치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CU117 버전을 얘가 삭제를 하고 CPU 버전으로 교체를 해줘요. 그러면은 뭐 따로 저희가 VNB 따로 지웠다가 다시 깔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여서 좀 편하네요. 그리고 여담인데, 이제 파이테스트에 쓰이던 그 파이테스트.ini 파일이 있거든요. 이게 그 파이테스트에서 테스팅을 할때 어떤 컨피그레이션으로 진행할지 하는 그 파일 내용인데, 이 환경 설정까지 파이프로젝트.toml에서 저희가 통합을 할수 있어요. 이 아래에 있는 뭐 레퍼런스가 이제 파이테스트 독스인데, 이제 이 독스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테스트 환경이랑 개발 환경을 이 의존성을 한 파일로 관리하면서도 분리를 할 수 있었어요. 네, 첫 번째 문제를 좀 알아봤는데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인 패키징 단계에서의 의존성을 관리할 차례예요. 그래서 뭐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아까 어떤 패키징을 제외할지를 뭐 알려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패키징을 할 때 일단 그 전에 패키징을 할 때 GRPC IO라는 주황색으로 칠해진 이 의존성을 먼저 한번 볼게요. 이 GRPC IO라는 라이브러리 역할이 뭐냐면 저희가 아까 GRPC 프로토콜을 실시간 추론을 위해서 쓴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얘가 없으면 실시간으로 추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패키지에 포함이 안돼 있으면 그대로 인퍼런스가 죽어버리는 그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대신에 이제 얘가 딥러닝 모델에서 훈련할 때는 필요하지 않은 의존성이다 보니까 그게 따로 저희가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테스트 의존성이 있고 개발 의존성이 있고 패키지 의존성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됐죠. 저희가 이걸 또 PIP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requirements.txt가 세 개가 생기겠죠. 아, 그럼 좀 관리하는 데 많이 어지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포이트리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말 그대로 그룹을 하나 더 추가해주면 돼요. 엄청 간단하죠. 그래서 설치할 때도 빌드 그룹을 하나 더 포함해주면 되고요. 설치도 여전히 오른쪽 명령어로 해주면 돼요. 이제 개발 의존성을 저희가 개발 의존성에 대해서 저희가 실험을 할 때는 아래와 같이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테스트 환경에서 설치를 할 때는 이렇게 저희가 명령어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드 인자 다음에 있는 트레인이랑 빌드, 그러니까 그룹 사이에 이 코마로 그냥 세퍼레이트 해주면 저희가 얘가 알아서 잘 알아들어서 개발 환경에서는 트레인이랑 빌드, 그리고 테스트 환경에서는 테스트랑 빌드만 이렇게 설치를 해줘요. 자, 근데 이제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라면 의문점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자, 아까 파싱이 문제라고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파싱을 하면 될까가 궁금할 수 있는데 네, 이건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 문제로 귀결이 돼요. 이제 간단한 토물 파일 파싱해주는 라이브러리를 쓰면 되고요. 이제 요즘 시대가 좋아가지고 이런 것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물 파일을 파싱을 하면은 JSON으로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 각각의 디펜던시들을 다 리스트 같은 걸로 다 접근을 할 수 있고 프로그래매틱하게 파싱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트레인이랑 테스트 그룹에는 있는데 빌드 그룹에 없는 의존성들을 모두 제외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아래에 여기 있는 아래에 있는 사진과 같이 넣어줘요. 간단하게 파이썬 세꿈은 쓰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네, 만약에 근데 이제 뭐 여기서 또 질문을 하나 해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뭐 하나로 관리하는 거 좋다. 근데 결국은 개발자가 이거 다 구분해줘야 되지 않냐 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그거는 이제 또 테스팅으로 저희가 해결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개발자가 실수로 그룹 설정을 잘못을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파인스톨러에서 빌드를 할 때 그 의존성을 포함시키려는데 없으니까 런타임 단계에서 에러가 나겠죠. 그러면 일단 인퍼런스까지는 안 갈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CI에서 이거를 돌리기 때문에 여기서 다 잡아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의존성 관리를 이뤄낼 수 있었는데 뭐 이를 통해서 여러 점들을 달성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 파일 테스트 설정과 리퀘어먼트 파일들을 하나의 파일인 파일 프로젝트.toml 하나로 통일할 수 있었어요. 통합 테스트가 도입되니까 엔지니어 입장에서 개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희의 가장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가 있으니까 프로덕션 가기 전에 CI 파이프라인만 통과하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CI 파이프라인에서 기존에 저희가 잡을 수 없었던 에러 같은 것들, 발생 가능성이 낮은 레이스 컨디션을 CI에서 잡을 수 있었고, 그래서 프로덕션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버그 픽스 진행한 그 케이스도 몇 개 있어서 저희 사내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패키징 어떤 패키지를 제외할지 알려주는 것도 문제였어가지고 저희가 원래 그거는 그 파일을 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컨시스턴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줄 수 없었어요. 이게 사실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저희가 패키지 의존성 관리를 좀 많이 바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누락된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의존성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정리를 했고 모듈 용량이랑 패키징 시간도 두 배 이상 줄였어요. 그래서 뭐 결론은 포이트리 짱이다.
한 번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해서 지금 포에트리 잘 쓰고 있고요. 결론으로 포에트리라는 위선성 관리 도구를 써서 모든 위선성 파일을 하나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흔히 저희가 듣는 얘기 중에 There is no silver bullet이란 표현이 있는데, 적어도 저희 문제에 있어서는 포에트리가 실버 블렛이었던 것 같고요. 감히 자부하자면. 그래서 기존에 있던 위선성 관리 도구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잘 풀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여전히 포에트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남아있고, 이거를 좀 다뤄보고 싶어서 여러분들하고도 간단하게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아까 토치 설치하면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저희가 개발 환경을 우분투에서만 제한을 하다 보니까 따로 토치 버전 같은 거를 저희가 관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컴퓨터마다 쓰는 프로세서랑 뭐 칩이랑 OS랑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ARM이랑 인텔 프로세서 쓰는 애들도 있고 맥, 윈도우, 우분투 쓰는 애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토치 버전이 다 달라져요. 이게 프로세서랑 운영체제마다 쓰는 토치의 그런 설치 파일들이 다 달라지는데, 네, 저희가 이거를 포에트리에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PEP에 있는 environment marker 같은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솔루션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은 개선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한번 이거 한번 프로젝트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내려와서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